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가래와 천식을 없앨 때 특효제로 쓰이는 떡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떡쑥은 전국 각지의 강과 들에 자생해 있고 줄기의 전체가 하얀 백색 털로 덮여 있어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잎은 생지의 귀하고 매우 비슷하고 또한 잎모양이 부처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동의보감에서는 부리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7월의 노란색 꽃은 쌀알 같은 잎상이라 누룩을 닮았다고 해서 한양명으로 서국초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해서 떡쑥으로 불렀으며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잔칫날이나 생일에 떡을 해서 즐겨 먹을 정도였습니다. 맛은 약간 시고 달면서 평하거나 따뜻한 성질을 지녔으며 미량의 유독 성분이 들어있어 다량 복용하면 눈안이 침침해지거나 눈을 손상시킬 수가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작용 부위는 폐에 들어가고 땅콩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은행나무에 많은 플라보노이드, 천궁의 정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알칼로이드와 식물성 스테롤, 글루코사이드 등의 인체에 이로운 성분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가래와 천식, 기침 등의 만성기관지염에 특효제로 사용하고 감기 몸살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떡쑥은 마취 효과가 있어 진통을 억제해 근육통과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쓰이며 신경통과 요통을 없앨 때도 널리 활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동물실험에서 떡쑥 추출물로 만성적인 해수를 일으킨 힌지에게 투약하면 일정한 진해 억제작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증을 제거해서 강한 항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만성기관지염 환자 각 73명과 91명을 관찰한 결과에서 총 유효율이 전체의 81%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각각 20.72%와 29.6%의 유효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는 있었으나 기침과 가래, 그리고 천식에 대해서만큼은 치료효과가 매우 탁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치료 중에 부작용으로는 첫 복용 시에 소수의 환자가 위통과 위부의 불쾌감 그리고 오심을 호소하였고 현기증과 구갈 탈진감을 느꼈으며 변이 붉어진 환자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다려 마시고 나서 20분 후에는 계속해서 입안과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 듯한 구갈 증상이 있었고 특별하게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몸 안에서 체액을 흡수하는 작용이 매우 좋아서 가래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떡쑥의 질경이를 배 앞에서 복방으로 치료를 진행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질경이를 사용하면 기침과 가래를 포함한 만성기관지염에 대해서 치유된 것이 11차례, 현효가 33차례, 호전이 92차례였고 총 유효율은 77.7%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주일간 복용한 병례는 1주일간 복용한 병례보다 치료 효과가 훨씬 좋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일 후에는 해수와 객담, 즉 기침에 의해서 뱉어내는 가래와 기도 분비물이 경감이 되었고 일치료 과정 후에 치유가 모두 소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실험을 통해서 급성기관지염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폐의 염증성 장애의 효과를 분명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폐질환에는 떡쑥이나 왕발행이 또는 꾸지뽕을 각 10g을 데쳐 넣고 함께 다려 먹으면 빠른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떡쑥은 노폐물과 몸속의 독을 빨아내는 성질이 강해서 체지방 분해와 지방살 제거로 인한 다이어트에 효과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매우 우수하고 외용제로 성병으로 인한 매독과 백대하, 그리고 피부가려움증 및 상처 치유에도 긴요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일거리가 없어서 목공이를 전혀 못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공방에 나와서 촬영을 합니다. 떡쑥 생양명은 사백초와 서국초라 해서 모든 전초를 뽑아서 그늘에 말린 다음에 3-5g 정도를 달여서 복용하거나 판이나 가루로 법제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소주에 담궈서 5-6개월 후에 마시면 되고 외용제로는 잎을 잘게 집지어 상처나 피부염에 바르면 됩니다. 또는 10-20g을 뜨거운 물에 달여서 목욕을 하거나 그 물로 씻어주면 피부병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민간에서는 떡쑥을 고추와 함께 태워서 참기름에 개어 피부에 바르면 습진과 아토피, 악성종기 등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떡쑥은 미량의 알카로이드 계통의 독성이 작용하고 있어 하루 적정량을 꼭 지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열증이 심한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시력이 자꾸 나빠지거나 눈이 침침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먹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 장기 복용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